어제 뷰티 월드 플라자에서 이호건 집사님의 이전 개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제따라 아침부터 일이 꼬리를 물고 있던 차라 제가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오는 길이었는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15분이나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과정, 또 오래 기다린 과정, 그런 걸더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어제서야 뷰티 월드 쇼핑센터와 뷰티 월드 플라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제가 뷰티 월드 쇼핑센터 3층에 올라가서, 0303이에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서 3호실에 가가지고 거기도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상한 눈치를 저에게 보내는 것을 보고 잘못 들어왔구나.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뛰어서 올라간 그 빌딩을 다시 뛰어서 내려와서 겸손히 마음을 가다듬고 길을 물어보니까 목적지는 바로 옆에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쇼핑센터로 갔습니다. 플라자로 가지 않고요. 목적지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허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목적을 잘 잡지 않으면 영락없이 시험에 빠질 상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은 신앙과 도덕의 강경 노선을 걷는데도 보기 드물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가 끊어진 지 400년이나 되었고, 이제 도덕과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때에 잘 나가던 세례요한이었는데, 그래서 지위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례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은 입이 좀 험했습니다. 꾸짖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두려워했고 그 앞에서는 떨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김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좀 뜸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2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랍비여, 선생님, 그런 뜻이죠. 옆 동네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그분, 그 사람, 선생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그 사람, 세례를 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을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보통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열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27절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읽으면 무조건 아멘 해도 됩니다. 너는 죽으리라 그래도 아멘 하셔도 돼요. 저주 받아라 그래도 아멘 해야 됩니다. 요한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기와의 양자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비결입니다. 요한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삼각관계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자기, 그리고 하나님. 그게 삼각관계로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너희들을 열받게 해도, 나를 열받게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는 거야. 너희가 열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냐? 너희가 열받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네 자신의 감정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시작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가 되어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받을 때 모르는 사이에 양자 구도에 있다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양자 구도로 가면 나중에 부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간도 그래요. 요즘은 참 큰일이 뭐냐면 부부간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이라고 그 관계로 생각해요. 양자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그래야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받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로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설사 결과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종국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27절에 표현한 세례 요한의 말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그 판단의 지표로 삼고 살아나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건강한 판단력을 가진 세례 요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 잠깐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2주 전에 한나프레스에서 새해 인사 세 마디를 달라고 하면서 그 첫째는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생각하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타필 흥왕 아필 쇠미. 그럴듯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타, 그는, 필, 꼭, 흥왕, 흥왕해야겠고, 흥해야겠고, 아, 나는 필, 반드시 쇠미,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인상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정말 이것이 올해 저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바로 잡으면 좀 느리게 가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타필 흥왕
아필수임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된다면 사성전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시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100년이 넘은 교회들 얘기를 좀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얘기될 그런 교회들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귀감으로 삼으시고 나쁜 얘기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893년, 굉장히 오래됐죠? 사무엘 무어, 한국명 이름이 모삼열이에요. 모삼열 선교사가 을지로 입구, 요즘에 롯데 호텔 자리입니다. 거기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서울 장안에 살고 있는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양반들도 서양 문화를 접하고 싶어서 출석하곤 했습니다. 모삼열 선교사는 출석하는 양반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원활해지자 양반들이 모삼열 선교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이 따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모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형제입니다. 따로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하자 양반들은 광교 근방에 지금의 그 신한은행 본점 자리입니다. 홍문 삿골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모삼열 선교사는 마지못해서 그 교회도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점 이 교회가 돋보였습니다. 양반들이 모여서 움직여가는 교회였죠.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홍문 삿골교회가 불이 나서 전소되어버렸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모 선교사는 곤당골 교회 교인들과 홍문사골 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두 교회가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장소도 지정해줬어요. 인사동에다가 지정해줬습니다. 여러분, 인사동은 어지린자에 절사자를 씁니다. 어진절 사찰 그런 뜻이에요. 인사동에 요즘도 사찰들이 있지만 사찰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런 때입니다. 인사동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정하고 교회 이름도 지어줬는데 그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이길 승자에 동네 마을 동자에서 승동교회예요. 사찰이 많은 동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취지에서 승동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양반과 천민들이 정말 성경의 초대교회처럼 화합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장로 선출을 위해서 투표를 했어요. 최초의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양반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양반은 한 사람도 안 되고 한 명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는데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시험에 든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멀지 않은 소안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소안동이란 말이 재밌어요. 작을 소자에 평안할 때 안자예요. 작은 평안이라도 누리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소안동 교회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소안동에다가 요즘의 안국동입니다. 소안동 교회 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안동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동 교회 출신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동 혹시 누가 될까봐 김수욱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쓴 선교사를 봤는데. 안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는 잘 없고 지금 창립사에 보면 양반들이 선비정신과 서양
신앙을 융합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열어간 최초의 교회,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서 너무 손쉽게 양반들이 장로가 못된 것에, 승동께서 장로가 못된 것에 반발해서 따로 모여서 차렸다 이런 식으로만 파악할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 또 선교사들의 육성 녹음을 자료로 해서 그 쓰여진 그 교회사에 보면 승동교회에서 분리된 게 사실이고, 또 모교회인 승동교회는 그렇게 덕이, 출발은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연동교회 출신들이 또 계세요. 제가 이 연동교회는 1894년 그 모삼열 선교사가 또 세운 교회입니다. 이교회 역시 처음으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렸는데, 양반은 다 낙선되고 천민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분이 최초의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시험에 든 양반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종묘 근처에다가 세운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묘 묘동교회입니다. 지금은 묘동교회가 거기에 있지 않고 강남으로 옮겨갔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하나만, 서울 얘기가 아니고 전북 김제군에 있는 교회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 용화마을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선교사, 최의덕, 한국말로 최의덕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던 조혜림 집사님의 증조부이신 조덕삼 장로님이 창립 멤버세요. 실상 그 조덕삼 장로님이 최의덕 선교사님을 만나서 시작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지주고, 인품과 덕망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가 이작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그 당시는 장로가 아니죠. 조덕삼은 자기의 마부인 이자익의 성품과 능력과 신앙이 남다른 것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이자익을 교회 일에 앞세웠습니다. 최의덕 선교사는 금산교회가 날로 부흥되던 1907년 신년 주일날 조덕삼과 이자익을 똑같이 영수로 세웠습니다. 영수를 뒤집으면 수령입니다. 영수, 오늘날로 치면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런 직책입니다. 최덕 선교사는 영수 임명을 한 뒤에, 두 분을 영수로 임명한 뒤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전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못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영수들과 함께 교회를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양반과 그의 마부가 함께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긴다는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자 천민들은 그 소문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몰려들었고, 그 당시 조선시대가 이제 망해가는 그런 때에 양반들은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금산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부흥하는 교회를 더욱 잘 다지기 위해서 그 교회에 최초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의덕 선교사는 장로 선출의 날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점점 타산같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인 조덕삼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출을 하고 보니까 양반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얻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뛰어납니다.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에 최희덕 선교사도 놀라고 온 성도가 감격했습니다. 나중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고 이자익 장로를 적극 지원해서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가 되게 하고 최희덕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자익 목사님은 존경받는 총회장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금산교회 소식은 일제 치하에 박해받고 고통당하던 한국의 초대교회에 큰 이정표가 되었고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역사를 읽어도 정말 저 자신 감격이 되고 큰 격려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지금도 회자되며 기림을 받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가지셨고 오직 그 목적을 향해서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타필흥왕 아필쇠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 다른 길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겠다고, 오직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자신은 쇠하시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사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세례 요한을 닮은 이 시대를 시원케 하는 참된 멋을 가진 멋진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세워준 목적 붙들고 허덕인 일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일편단심 한 목적,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으로 스스로를 쇠하게 하신 분임을 이 시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들인데 만분의 일이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계 만방에 알리며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